안녕하세요. 저는 포도의 일본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한국인 포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그동안 제가 이야기해오지 못했던 것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그러한 답변들을 가감없이 아주 담백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어떤 어그로를 끌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제 채널이 굉장히 작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소통해주시는 아주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아주 저의 개인적인 이유로 부끄럽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 유튜버 주제에 이런 것조차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참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아픈 이유이기도 한데요, 뭐 예전 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서 아주 담백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일본에서 정착을 하고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하면서 모두가 겪었던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역병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역병, 그러니까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기존에는 제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어느 시기에는 일본에서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꽤나 길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아픈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외국 생활을 일본에서만 해본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는 꽤나 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오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갔었던 우리나라 모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것이 아팠던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정말로 보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볼 수 있었던 가족들이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컸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굉장히 힘든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정도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 나가서 지쳐서 쓰러지기 전까지 막 뛰어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봤는데 여전히 그 아픔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해야 하긴 하는데 뭐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일기를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일기의 형식이 손으로 쓰는 일기가 아닌 영상으로 만드는 브이로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근처에 있는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곳에 가서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그렇게 고프로를 사서 일단 닥치는 대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영상이 맥스밸류라고 하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마트 영상을 찍었던 건데요. 그 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이거를 그냥 지워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조악합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이 처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불편한, 어쩌면 보기 힘든 그러한 영상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이때 내 기억, 이때 내 감정이 이러했었는데 이러한 영상을 나는 이때 촬영을 했었다 라는 그런 과거의 흔적들을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건 제가 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큰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씩씩하게 이런 것들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댓글들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 그러니까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향후에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시기를 이렇게 버텨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위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서 물론 지금도 아주 작은 채널이고 소통해주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아주 그러한 감사함에 어쩌면 저도 익숙해져 버리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일본에 살게 된 이유인데요. 저도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평범하게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첫 직장에서 했던 일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어를 쓰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고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거든요. 사실 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계기는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 중에서 조금은 특이한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아주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고요. 아주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제가 해오던 일 중에 그러한 일들을 알아내는 그러한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A부터 Z까지 모두 그 프로세스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더 이상 그 업무를 하지 말아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뭐 직장인들이 다들 동일하겠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그 프로세스들을 모두 다 체득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생긴 생각이 이거를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딜까라는 고민에 또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 중에서도 몇 개의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디서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곳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일본어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저의 일본어 실력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을 뿐이고요.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실제로 일본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인의 신분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타겟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뭐 소위 말해서 은어로는 먹고 살기 아주 좋은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었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굳이 숨길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서야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문들을 주셨던 분들께는 이제서나마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장황하고 재미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세요.